우리 아크 부대가 이란 위협에 대비해서 UAE에 파병됐습니까? 특정 국가를 겨냥하고 파견된 것은 왜 아닙니다. 파병된지 아세요? 원전 운영 유지하는 조건으로 군사교육 훈련하려고 파병된 거예요. 그 UAE하고의 안보 협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전을 우리가 운영 유지 조건을 따내기 위해서. 예? 그런데 이란 위협에 대비해서 공동 군사 협력하기 위해서 파견된 걸로 알고 계세요, 차관님은? 아닙니다. 그런 예.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차관님께서 대통령께서 UAE 정부가 이란을 적으로 규정했다. 이 발언, 그러니까 이건 팩트의 문제입니다. 장병 격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UAE 정부가 이란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팩트의 문제예요. 예? UAE가 이란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뭐 제가 확인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확인될 게 생각합니다. 아니죠. 저기 뭐야, 차관께서, 대사를 파견한, UAE 대사가 지금 이란에 가 있어요. 주적국에 대사가 가 있습니까? 6년 만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22년 8월에 지금 대사를 파견했는데, 외교부 차관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예? UAE와 이란의 이 나라하고 적국인지 아닌지 모르세요? 아니, 특정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그 나라가 적국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아니, 드리는 제가 그건말 적절치 않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UAE 적국 주적의 관계는 그 해당 국가가 상대국을 대상으로 해서 주적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네,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그런 위한 적이 것으로 없잖아요. 주적이 아니라니까요. UAE 입장에서 한때 이란이. 관계가 나빴던 적도 있습니다만 외교 관계가 재개돼서 지금 다 대사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그전에도 있습니다. 주적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UAE 정부는 이란이 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잘못하면은 이란과 UAE를 이간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고 UAE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발언이에요. 지금 관계를 회복하려고 대사까지 파견하고 경제적으로 수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리고 차관께서 장병 격려를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장병 격려가 돼요?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 발언이 UAE의 주적은 이란이다. 이게 어떻게 우리 장병을 격려하는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취지가 어떤 취지냐, 격려가 어떤 취지냐는 거예요. 장병을 격려하는 취지라면서요. 네, 그렇게 그 이해하고 얘기 있습니다. 설명해 보시라니까. 어떤 격려 취지인지. 뭐 제가 이게 자꾸 어떻게 격려가 되냐는 거예요. 제가 뭐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붙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석을 붙이는 게 아니라 차관이 외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잖아요. 뭐 그럼 저희가 아니 외교부가 저희가 설명을 하고 아까 파악을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죠. 예 저희가 이란에 다 설명하고 있고요 외교 채널을 통해 뭐라고 소통하고 설명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아, 뭐 그거는 뭐 일일이 다 격려 말씀드릴 수는 차원에서 한 없는데 말이다. 어떻게 설명했어요? 뭐가 격려 뭐 차원이냐고. 그거는 뭐 제가 이란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외교부 1차관이 이 양국 간에 이게 외교적으로 크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발언이 생겼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러나 어떻게 아니, 설명했는지를 충분히 일일이 다 설명할 걸 여기다 말씀드리죠. 설명해 보시라니까. 네, 제가 이란 측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니, 국회에도 취지는, 설명을 해야지. 예. 이란 측에 설명한 걸 국회에다 설명 못 해요? 아니, 근데 가장 납득이 중요한 안 가서 취지는 그러는데? 한 이란의 우호 관계에는 전혀 저희 정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유에이, 대통령께서 발언한 유에이의 주적이 이란이다. 이게 어떻게 우리 아크부대 병사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말씀이 되냐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시켜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아, 그 정도면 뭐, 저기 뭐야, 아크부대 병사들 격려 차원에서 했겠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 저희가 차관님도 이해 못 하시겠죠? 아닙니다. 제가 자꾸 무슨 해석을 다는 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차관님은 수 있으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저 대통령 말씀이 아크부대 격려 차원에서 했다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 저는 이해 못하는 걸 차관님이 이해하시죠? 자, 하여튼 어떻게 이 문제가 또 파장이 번질지 외교부에서 그래도 좀 잘 수습을 하십시오. 네? 네, 관련국들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